손님 지금 뭐 하세요? 내가 꽃좀 따려고요. 아, 이게 뭐 어디에 좋은 데가 있는 모양이지? 매화가 흰색은 폐에 좋아요, 폐. 그래서 폐가 좀 약한다든지 기관지가 있는 분들이요. 이거를 꿀에 넣어놓든지, 꿀에 넣어놓고 마시든지, 아니 말려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해서 향으로 해서 마시면 좋아요. 아주 괜찮다니까요. 좀 따려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청매가 아주 좋은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다 약재로 쓰이네. 고. 안에서 단식하러 오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바람도 세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섬진강이거든요. 저리쯤 가면 이제 저 화계 나오. 요거는 이제 악양면이거든요. 반대편을 여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열린 부분에 들이마시고 닫고. 다시 왼쪽으로 열고 다시 열린 숨이 나간 곳에 다시 숨 들이마시고 깊게 멈추고 다시 반대로 이쪽에 원래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냥 이거 잡을 필요 없어요. 멈췄다가 안 되니까 처음에 이걸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항상 이쪽에 들이마셨죠? 그럼 맞고 또 반대편도 열어주고 또 열어준데도 다시 숨 들이마시고 막고 또 들이마시고 막고 이거 하루에 100번씩 해야 돼요. 눈 열어놓고 이게 탁한 공기에서 하면 안 되고 신선한 공기 속에서 딱 일어나서 항상 내 몸부터 두드려야 돼. 그래 항상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아픈 데가 있다. 골고루 이 두드려주면 이 혈이요 살아나요. 아침에요? 그 아침이든 뭐든 내가 저 몸이 찌뿌둥하면은 늘상 이 몸을 두드려줘야 돼. 늘상 어깨 쪽지하면 어깨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내 몸을 두드리고 또 특히 배 있잖아요. 그 비만살 있잖아요. 주걱주걱 두드려. 태양에서 명상하고 태양에서 운동하실 때는 몸을 아주 가볍게, 그거 너무 두꺼워요. 그래야지 치유가 되거든, 자연 치유가. 홀딱 벗고 있어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몸도 한번 두드려 보고요. 전체가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요. 어떤 부분이 안 좋고 묵직하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는 더 집중적으로. 오늘 그거 얼굴 어제 이렇게 한거한번더 할까요? 예. 예, 그거 이게 그거부터 하는데 이제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손을 따뜻하게 비비고. 자, 여기서부터 정중앙부터 꾹꾹 눌러요. 한 빈틈없이. 허리 쭉 펴고, 항상 허리가, 척추가 고추 서야 모든 에너지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몸에 불균형이, 아프다는 것은 몸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밖으로 내 생각을 두지 말고, 내 안에, 내부로 생각을 돌리셔야 돼요. 뒤에까지 콕콕.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누르고 나서는 깍지 끼고 목에. 그리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벼요. 앞뒤로. 그래서 머리가 이제 나중에 치유할 때 이렇게 머리를 깎으라는 이유가 전체를 다 기혈을 돌려주기 때문에 머리를 삭발을 한번 하시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를게. 네. 그렇지. 한 번 더 비비고. 자, 요번에 얼굴에 마찬가지죠. 이제 손을 따뜻하게 해서 내 몸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정중앙에 두고 왼쪽에서 하나 호흡하면서 이때도 몸에 있는 탁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 그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왼쪽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거 할 때는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내지 마세요. 그냥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그냥 나를 치유한다는 시간. 그래서 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 두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번에 중지를 가지고 코에 대고 비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30번.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비비면 이제 축농증이라든지 여기 안에 염증 있고 감기 걸린 사람한테도 효과적이거든요. 시간이 있는 만큼 비비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눈썹으로 가는 거예요. 꾹꾹 눌러야 돼. 꾹꾹 눌러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쭉쭉. 자, 한 번 더.
온 다음 누릅니다. 자, 눈 밑으로 하나 쭉쭉쭉 눌러가세요. 요 코 밑, 중지로 코 밑을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딘지 아시죠? 쭉 당기게. 둘, 셋, 넷, 다섯. 접고, 한 번 더. 하나,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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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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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한 번 더, 당기고.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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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자, 요 손에 넣고 비비기. 비비고 나서 여기서 검지로 이렇게 쭉쭉 눌러주면서 엄지로 이 뒤에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자, 요렇게 해갖고 조금 시간을 해서 명상의 시간을 가요. 조금 명상의 시간을 가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아픈가, 이렇게 자기 자신 한번 내면 깊숙이 명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호흡하면서. 엄지는 밑에 눌러놔야 돼요. 침샘을. 그래야 빨리 이게 몸이 회복이 되거든요. 침샘 눌러주고. 이번에 요걸 하고 나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병이 난 것이 시작이 분주함이에요. 욕망과 분주함이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고 먹고 또 먹고 또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고 안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고 분주함이 자기를 병들게 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쪼개려 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막 쫓기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여유의 시간을 현대인들이 잊었다. 그래서 막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냥 지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아주 평화로움, 쫓기지 않고 그냥 아, 좀 먹을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여유로움을 가져야 이건 치유가 되는 거지. 막 조급하게 쫓아가서 한다고 해서 이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같이 평온해져야 되고 그 환자도 평온하고 그래서 두 사람 다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병은 자연스럽게 나아요. 그래서 한 사람 주변 사람에 분주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깨지는 거야. 리듬이.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이 사람 두드리기 한번 해볼까요? 자, 끝자락 올리고,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렇게 반가부자를 좀 드시면은요, 이렇게 뒤에 깍지를 뺄 수가 있어요.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왼쪽으로 뚝 떨어뜨리세요. 자, 시선 오른쪽, 쭉,
발목 보고 저 이렇게 천천히 숨들이 마시면서 중중하로 들어오고 다시 숨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방향으로 자 시선 반대 자 들이마시고 이게 손을 대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거야 자 한 번 더 숨들이 마시고 숨 내쉬고 쭉 이완시키세요 자 들이마시고 후, 허리 쭉 펴고 허리 쭉 펴고 숨 내쉬고 자 세 번 갑니다 자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자 이때 내가 천천히 할 때 항상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라는 거는 몸을 자꾸 막혀있는 혀를 뚫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천천히 깊게 들어가 보세요 자 깊게 자 들이마시고 한 번 더 반대로 숨 들이마시고 내가 오늘 힘들 거는 별로 많이 안 할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내일 조금 약간 좀 깊숙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깊숙이 안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갖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떨궈 보세요 한 바퀴 뒤집어 엎을까요? 바닥 딱 놓기 자 한번 들어오고 한번 털고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왼쪽 밖으로 오른쪽 안에 놓고 자 안에서 밖으로 뺍니다 허리 쭉 펴고 평화롭게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제자리 다시 앞으로 나란히 자 오른손 밖으로 놓고 안에서 놓고 동자만 가는 거예요.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좌우, 좌우 하면 내가 고개가 가는 게 아니고 눈동자만 좌우, 좌우 합니다. 아시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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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대각선으로 오른쪽에서 갔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대각선 오른쪽으로 밑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반대 방향으로 왼쪽이 대각선으로, 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눈을 위로 했다 내려 했죠? 자, 시계 방향으로 한번 눈동자만 돌려볼게요. 빨리 돌리세요. 자, 손 비비고, 자, 눈을 한번 요쪽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벼서 야 삼각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올리고 눈을 뜨세요. 손바닥 천장을 바라보세요, 눈으로. 한 번 더 비빌게요. 좀 더 뜨겁게. 이게 효과가 더 있어요. 시력을 좋게 하거든요. 자, 한 번 더. 어지러움증이 혹시 좀 있죠? 어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어지러워요. 정리 많이 됐는데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아침에 그 우리 몸무게 재러 그 어제 그 집에 가서 다시 몸무게 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주 뭐 피부가 막 우유빛깔로 변했는데. 우유빛깔로 변했어요? 예. 그걸로 뭐, 거울이 없으니까. 아, 거울로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보면 알지, 뭐. 다행이네. 편안하게.
편안하시죠? 그렇게 못 견딜 만큼은 아니죠? 아니, 저는 걔 컨디션 좋아요. 오늘 이제 3일째고, 단식 3일째고, 내일 어쨌든 생수당식 3일이 좀 힘들어요, 만약에. 내일은 이제 더, 우리 이제 녹즙을 드실 수 있으니까. 내일 몇 시에 먹나요? 11시. 아. 그 전까지 단식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일 반나절이죠. 원래 12시 기점으로 오늘 새벽 12시부터는 이제 단식 끝난 거니까 어떻게 보면 12시간을 더 하는 셈이죠. 그렇게니까 효과적이니까 그게 훔식. 그래서 요 최소한 집에서 이식을 해가지고 6시 딱 이후에 맞죠? 딱 이후에 그 다음 날 11시까지 딱 안 드시면요. 이게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 그래서 그 기간에 탄수화물 같은 걸 안 먹어주면은 벌써 몸에서는 파먹기 시작하거든, 그때도. 그래서 더 이상 몸이, 노효가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채소 과일만 먹으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빛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빛. 그래야만. 빛에서 자란 거. 그러니까 태양을 그대로, 그러니까 제철 음식 최고지. 그것을 그대로 생으로 먹었을 때 에너지는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번 삶았다 하면은 왜 도리어 간암 환자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데쳐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 살리는 것만 먹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요법, 자연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갖춰져 있는 아파트 공간 말고 탁 토인 자연의 공간에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어떻게 노출하며 추위와 이런 걸 이기면서 이렇게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편리를 우리는 무시했거든요. 물 땡길 수 있는 것도 버린 것도 바로 그런 것도 약간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는 왜 수도로 안 나설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이군. 철거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 다시. 그렇죠. 역행한 거죠. 보십시오. 우리 왜 컨테이너 뭐 이렇게 시멘트가 없잖아요. 불편하시죠. 근데 이게 살아있는 지금 도시에서 과연 흙 밟을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게 원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회복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유라는 거는 우리가 힘들어도 일부러 저 물로 걸어가고 그러면서 새소리, 물소리가 평화를 주거든요. 자연 치유를 해줘요. 내가 이 세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애기들이, 새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계곡에 가서 물 떠먹고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거죠.